유소년리그 결승 U15매치 DB프로미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해설과 이태곤 캐스터가 이 경기를 보내드릴 건데 DB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DB 선수들도 예전 대회에서 그리고 지난 유소년 주말리그 클럽 대회에서 만나봤는데 신영석 선수의 활동량 그리고 신영석 선수가 보여준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자, 신영석 선수의 플레이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또 오전에 경기를 치르고 오후에 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전 경기에서 김민섭 선수와 박준식 선수의 스피드 그리고 김민섭 선수의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스탑 점퍼. 네. 앞으로 돌파해서 달려들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캥거루처럼 튀어올라서 슛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올라가서 슛을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김민섭 선수의 어떤 기술이나 네. 어떤 신체적인 조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었고요. 자, 김민섭과 박준식에게 좀 의지하지 않고 손영준 선수라든지 강민재 선수들이 같이 득점에 가세를 같이 해준다면은 조금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또 사이좋게 인사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유빈 선수, 허민서 선수, 신영석 선수, 도윤성 선수 이 선수들 뭐 다시 이렇게 봤는데도 몇 개월 좀 3-4개월 정도 지났나요? 네. 굉장히 신장이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 나이 때는 일주일에도 키가 자라거든요. 그렇죠. 네. 아, 저는 키 얘기만 할 때마다 자꾸 막 부럽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자, 네. 좀 자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의 볼로 출발합니다. 자, 잘 막았어요. 자, 볼 지켜주고 있고요. 자, 스틸 성공했습니다. 자, DB가 공을 따냈고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DB가 볼을 천천히 운반을 하고 있는데 네. 확실히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지금도 네 신영석 선수의 노루 패스가 나왔거든요. 네. 정확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유빈 선수가 투샷까지 얻어내면서 선취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신영석 선수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존의 대회에서도 신영석 선수를 만나봤을 때 네. 스피드가 일단 굉장히 좋고요.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딩 능력 그리고 마무리 본인이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유빈의 제1구는 실패.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선취점의 기회는 잡았지만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과연 선취점을 뽑아내는 어떤 팀이 될지 박준식. 자, 빨라요. 박준식 베이스라인 박준식. 잘 봤습니다. 블락샷 걸렸어요. 네. 하지만 공격권 지켜내고 있는 모비스. 45도에서 멀리서 쏩니다. 길었고요. 자, 리바운드 과정에서 네. DB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민재 선수의 파울이 있었는데 리바운드가 그만큼 이제 경합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신영석 선수가 패턴을 지시를 했고요. 자, 우선 투입 이어받는 과정. 자, 노림수를 읽었어요. 그렇죠. 오!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자, 열렸습니다만 또 수비 전환 빠르게 해줬고요. 자, 두 명 사이 걸려 넘어졌는데 반칙 아닙니다.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동작에서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반칙인데 네. 자, 이 장면이죠. 넘어지고 나서 네, 마지막에 손을 뻗어서 파울이 선언됐거든요. 그렇군요. 자, 아쉬움의 표현을 반칙으로 한 차례 해보였던 도윤성. 자, 이번에 도윤성 밀고 들어가는데요. 황소예요. 도윤성 들어가지 않았고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네. 양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박준식 잘 빼줬고 자, 강민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지금은 정말 탑에서 오픈 찬스였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영석 뺏었어요. 스틸 성공. 김준석. 자, 선수들이 점점점 네, 15리그이다 보니까 선수들 패스 능력도 좋고요. 드리블 스킬도 훨씬 더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게 눈에 띄게 보이죠. 그렇죠. 네. 지금은 킥볼이죠. 킥볼이 선언되면서 모비스의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지금 전반전 3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식 직접갑니다. 오! 오! 들어갔어요. 자, 역시 박준식 선수의 이런 장점이죠. 네. 과감하게 돌파 시도하고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조윤재도 성공. 자, 지금 두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득점을 성공을 시켰고요. 네. 자, 곧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 같은 패턴으로 득점을 한 차례 만들어 줬습니다. 아, 연결됐습니다. 신영석 깔끔하죠. 자, DB가 이제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좀 가져옵니다. 네. 아, 역시 그리고 신영석에게 저는 오픈 레이업 놓치지 않죠. 그렇죠. 자, 일단 그리고 조윤재 선수와 박준식 선수가 매치를 하고 있는데 두 선수의 어떤 자존심 싸움, 신경전도 굉장히 볼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자유투를 얻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가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는 신영석, 역시나 이런 스포츠맨십 어릴 때부터 잘 배워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강민재 자유투 1구 길었습니다. 자, 자유투를 뭐 이거는 뭐 성인농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유투는 언제나 넣어주면서 경기를 풀어가면 훨씬 더 경기가 잘 풀리겠죠. 그렇죠. 자, 실패했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김민섭, 자, 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바깥에서 다시 출발. 지금도 안 보이는 사이에 어느덧 신영석 선수 와서 손질을 했거든요. 네. 빠르게 빼줬습니다. 김민섭이죠. 김민섭. 아, 이번에도 점퍼를 시도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다시 스틸. 뺐어요. 아, 잘 봤어요. 아, 그러나 터치가 조금 힘들었는데 꾸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손영준 선수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못 올라갔고요. 아, 이 빠른 스피드로 블락샷 걸렸어요. 지금 손영준 선수가 득점에 이어서 블락샷을 성공시켰고. 네. 아, 지금도 터프샷인데. 오! 오! 네. 박준식 선수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자, 야,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네. 야, 코너 부근 뒤쪽. 지켜냈습니다. 신영석이죠. 빨라요. 자, 역동작 만들어내고 플로터. 오! 짧았습니다. 자, 플로터가 짧았지만 이 플로터가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슛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섭 탑으로 김준석 안쪽 투입. 손영준. 오! 멋진 플레이. 득점 성공. 자, 손영준이 베이스라인 쪽을 잘 파고들었고 손영준 선수가 이렇게 골밑에 득점에 가세를 해준다면 모비스가 훨씬 더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모비스는 손영준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있어요. 스틸 성공. 자, 모비스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박중식 선수, 신영석 선수의 패스를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양 팀의 가드 대결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는 박준식이 조금은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조윤재 선수, 그리고 신영재 선수, 신영석 선수, 그리고 김민섭, 박준식 선수 이 선수들이 팀의 주축이 돼서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득점이었잖아요. 네. 조윤재 선수가 그러니까 역동작에서 왼손으로 잘 올려놨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윤재 선수가 신영석 선수에게 패스를 빼주는 장면이고요. 네. 확실히 가드 간의 맞대결이 굉장히 치열한 이번 매치인데, 자, 그 가드 간의 매치에서 손영준이라는 빅맨이 또 가세를 하면서 현재는 8-4로 모비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비가 5명인 앞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박준식이다.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자, 이 장면이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고요. 네. 자, 손영준 선수가 이 페인트 존에서 이렇게 득점을 쌓아준다면 아무래도 손영준 선수에게 조금 수비가 집중이 되다 보면 김민섭 선수나 박준식 선수에게 다시 한번 찬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김준석 선수 역시 득점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손영준 선수가 페인트 존을 공략함으로써 이 파생되는 효과들을 잘 공격에 잘 담아내야겠습니다. 네. 모비스의 볼로 출발합니다. 박준식 안쪽 투입.
그렇죠. 잘 내줬어요. 던져야죠. 멀리서 쏩니다. 아, 지금은 슛의 궤도가 조금 낮았죠. 자, 지금 궤도가 조금 낮았고 좀 짧았죠. 네. 자, DB의 볼에 선언됐고요. 자, DB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확실히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좀 몸이 덜 풀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 자, 지금도 약간 잔실수가 나왔습니다만 잘 빼줬어요. 자, 오히려 좋다.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 모비스. 자, 멋진 피벗 동작으로 수비들을 벗겨냈는데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아, 김준석 현란합니다. 자, 신영석 수비 좋아요. 아, 지켜냈고 김민섭 안쪽으로 살려냈어요. 자, 지금 손영준 선수가 골무 쪽으로 어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라고 패스를 넘겨줬는데 호흡이 좀 맞지 않은 모습이었죠. 네. 자, 타락박 성공했고 신영석 안쪽. 자, 지금은 엘리옵 같은 플레이가 나왔는데 그렇죠. 자, 조금 길었습니다. 자, 이런 플레이들이 과감하게 나온다는 것은 선수들이 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연습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4로 넉점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준식부터 출발. 아, 드리블 좋아요. 네. 오! 오, 멋져요. 마무리까지. 아,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지금 동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투스텝 이후에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자, 이렇게 되면 모비스 다시 한번 기회. 김민섭. 자, 두고두고 아쉽네요. 지금 박준식 선수의 득점이 연결이 됐다면 네. 아주 굉장한 하이라이트 필름이 정립이 되는 순간인데 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열렸습니다. 석점 짧았고요. 리바운드 DB가 따는데 아, 가로채기. 박준식. 자, 우선은 한 템포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팀 모두 외곽 슛을 잘 시도하지 않고 안쪽으로 투입을 계속 시키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세 명 사이. 아, 지금은 터프한 공격 상황. 리바운드 빼줬죠. 박준식. 던져야죠. 완전 와이드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3-point. 자, 이렇게 김준석 선수 그리고 강민재, 뭐 손영준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터트려주면은 훨씬 더 경기가 편하게 갑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을 맛봤던 김준석. 자, 지금은 패스를 주고 나서 뺏어냈어요. 자, 곧바로 레이업 패스 연결했고요. 성공. 네. 김민섭. 김민섭 선수도 오늘 경기 첫 득점을 가져갔죠. 네. 자, 김민섭 선수가 지난 첫 번째 경기에서 정말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DB 선수들이 지금 약간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본인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윤성의 석점은 짧았고요. 자, 9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패스 열렸고요. 잘 봤어요. 김민섭. 오픈 석점! 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압박 좋아요. 자, 밀고 들어가는데 레이업 길었고요. 리바운드 모비스. 좋습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따돌렸습니다. 박준식이죠. 네. 역시 비어있어요. 레이업 득점. 자, 용유빈 선수의 실수였습니다. 네. 자, 용유빈 선수가 박준식 선수가 돌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앞쪽으로 나가는 순간 정광석커처럼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네. 꿀냄새를 제대로 맡았던 박준식.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거든요. 자, 이 장면이죠. 바로 보고 곧바로 돌진합니다. 앵비었네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것도 순발력이 없으면은 반응을 못하는데 역시나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준식이에요. 자, 앞에 있는 수비수를 벗겨내는 방법이 스피드도 있지만 이렇게 박자를 쪼개서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둠칫 둠칫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면서 잘 움직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돌파 장면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바로 쏩니다만 골대 위쪽을 맞췄고요. 자, 빨리 빼줘야 돼요. 지금은 안 보고 던졌는데 정확한 패스가 됐습니다. 자,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노룩 패스를 자주 해주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는 박준식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자,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죠. 네,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전반전도 이제 1분가량 남아있는데 확실히 모비스가
파워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전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팀이 비슷하게 넘어갔었거든요. 네. 한순간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 가드를 보고 있는 신영석이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오샷! 자,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신영석. 딩글딩글 구릅니다. 이준호. 자, 지금 샤클락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자, 샤클락 확인을 하지 못했고요. 네. 아, 블락 장면인데, 오, 제대로 걸렸습니다. 손영준 선수죠, 역시. 네.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조금 은어로 말씀드리면 떡블락이라고 하는 그런 블락이 나왔는데요. 네. 떡 좋아하시나 보네요. 자, 오! 자, 지금은 아, 드라이빙 인정되지 않았고요. 네. 자, 지금도 박준식 선수의 이 돌파 장면. 굉장히 리듬을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선수들이 확실히 수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 안쪽 투입. 다시 빼줬고. 아, 성큼성큼 계속 있습니다. 아, 풋백 들어갔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였죠. 네, 김민섭이 또 보좌를 해줍니다. 빠른 레이업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신영석 선수가 빠른 역습으로 자이토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석 선수가 확실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후반에도 잘 활용을 해야겠어요. 네. 신영석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제1구 깔끔하게 성공. 아, 좋아요. 역시나 기본기가 정말 잘 다져져 있다는 신영석의 첫 번째 자유투가 나왔습니다. 제2구 아, 역시나 깔끔하게 성공. 자, 이제 쿼터 마무리가 중요하죠. 네, 3초, 2초 쐈습니다. 오. 자, 지금 마지막 이렇게 종료가 됐죠. 네.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모비스가 11점 차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 아, 확실히 모비스가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굉장히 뭐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자는 DB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반전에도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호 해설과 이태공 캐스터가 이 경기 몇 개월 좀 3-4개월 정도 지났나요? 네. 굉장히 신장이 많이 좋아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저 나이 때는 일주일에도 키가 자라거든요. 그렇죠. 박준식 직접 갑니다. 오! 오! 들어갔어요. 자, 역시 네. 과감하게 돌파 시도하고요. 야, 나도 할 수 있다. 조윤재도 성공. 자, 지금 두 선수가 득점을 한 차례 만들어줬습니다. 아, 연결됐습니다. 신영석 깔끔하죠. 자, DB가 이제 연속 득점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다시 딜. 뺐어요. 아, 잘 봤어요. 아, 그러나 터치가 조금 힘들었는데 꾸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문영준 선수가 득점에 이어서 블락샷 성공시켰고 네. 아, 지금도 터프샷인데 오! 박준식 선수 어떻게든 해결합니다. 준석 안쪽 투입. 손영준 오! 멋진 플레이. 득점 성공. 자, 손영준이 베이스를 박준식 던져야죠. 완전 와이드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3포인트. 자, 이렇게 김준석 선수 그리고 자, 지금은 패스를 주고 나서 뺏어냈어요. 자, 곧바로 패스 연결했고요. 성공. 네. 김민석 따돌렸습니다. 박준식이죠. 네. 역시 오! 아, 비어있어요! 지금은 득점! 자, 용유빈 선수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 가드를 보고 있는 신영석이 하나 해줘야 되거든요. 오! 블락샷! 자, 자존심 계속 있습니다. 아, 풋백 들어갔습니다. 자, 김민섭 선수였죠. 네, 김민섭이 또
결승리그 U15매치 DB프로미와 현대모비스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7-6 11점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DB에서 준비한 공격 패턴이 잘 먹혀들지 않았고요. 일단은 신영석 선수와 조윤재 선수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연속 득점을 가져갔지만 울산모비스에서 박준식 선수가 거의 뭐 팀을 캐리하면서 이렇게 큰 점수차로 벌어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리딩 가드가 아이솔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팀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박준식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손영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픈 찬스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자, 페인트 존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선수에게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신영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DB 출발은 불발로 시작합니다. 손영준 멀리서 쏩니다. 석점 길었고요. 지금은 공격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이었는데 조금은 강하게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박준식에서 다시 시작이 되죠. 네. 이승진이 박준식에게 다시 돌려줬고 다시 이승진. 손영준 뒤쪽으로 빼줍니다. 샤클락을 확인을 못했어요. 네, 지금은 시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자, 이런 바이올레이션은 조금 안 좋은 거죠. 네. 네, 굉장히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DB 입장에서는 손영준을 막기 위해서 네, 빅 라인업을 가동하고 있는 후반전이에요. 자, 신영석 선수가 일단은 좁은 공간에 파고들어서 득점을 올렸고요. 네. 자, 확실히 이 후반전 라인업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손영준 직접 갑니다. 레이업 득점. 그렇죠. 이렇게 손영준 선수가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영준 선수가 페인트 존을 과감하게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신영석 들어갑니다. 자, 곧바로 신영석 선수가 응수를 했고요. 아, 템포 정말 빨라지고 있습니다. 19-10. 자, 우선은 9점 차까지 좁혀놨습니다. 자, 열렸어요. 45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DB. 자, DB가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조윤재 들어갑니다. 자, 확실히 조윤재 선수, 신영석 선수가 돌파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자, 순식간에 7점 차가 됐습니다. 김민섭 던져야죠. 열렸습니다. 석점. 자, 저렇게 김민섭 선수를 그냥 놓아두면 안 되거든요. 네. DB가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김민섭이 DB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온 이혁주 선수, 지금은 본인 스피드를 못 이기면서 양구군 적혀있는 배너를 한 차례 엎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부상이 없어야 되고요. 네. 자, 지금 김민섭 선수를 완전히 놓쳤죠. 네. 자, 이렇게 외곽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섭 선수를 자유롭게 놓아두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22-12. 빙글 돌면서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당했어요. 뺏었어요. 강민재가 빼줬고 던져야죠. 석점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자, 지금 노바스켓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민재가 또 들어오면서 리바운드 가담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강민재 선수죠. 네. 신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골밑에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강민재. 지금 이혁주를 앞에 두고 그냥 꾸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재 선수, 그리고 손영준 선수, 김준석 선수, 이런 선수들이 박준식과 김민섭에만 좀 의존되어 있지 않고 다리가 걸렸어요. 네. 자, 의존되어 있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고루고루 득점을 펼쳐주면 그만큼 쉬운 경기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점 차가 됐는데 도윤성이 또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번째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자,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 24-13. 자, 여러모로 모비스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박준식. 투맨 게임. 잘 빼줬는데. 눈치챘어요. 가로채기 성공. 조윤재. 들어오는 동료에게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 자, 과정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 자, 잘라주는 패스가 일품이었는데 레이업이 좀 길었어요. 자, 외곽 슈팅 빗나갔고. 지금은 DB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고 있는 팀에서 나와선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네. 박준식부터 출발합니다. 강민재, 김민섭. 잘 빼줬어요. 잘 빼줬어요. 그냥 마무리되지 않았고 블락샷. 항상 메이드가 조금 약해요. 네. 자, 그러나 공격권 여전히 모비스. 그러나 확실히 박준식 좋습니다. 그렇죠. 김민섭이 김준석에게. 박준식. 현란해요. 플러터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자, 리바운드 따냈기 때문에 샷클락 리셋.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레이업 실패. 자, 지금도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비스가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흐름을 또 끊어주기 위해 작전 타임을 한 차례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1점 차 그대로 스코어는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은 휴지를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 이준호 선수가 이제 밟았다는 판정을 받으면서 모비스의 공격이 이어질 텐데. 자, DB가 후반전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네. 따라가는 리듬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걸 보여줬지만, 김민섭의 찬물 석점 이후에 또 기세를 가져오는 건 붉은색 유니폼의 모비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후반전이 6분 30여 초가 남아있는 시간. 접수차는 뭐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이 9점 차. 이 한 자리 수는 보통 따라갈 수 있는 스코어라고 농구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6분 27초면 시간 충분하거든요. 자, 그리고 U15 경기에서는 석점 슛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뭐 점수 차이가 이 정도면은 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달아나는 게 중요하겠고 DB 입장에서는 수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성공. 신영석이죠? 신영석. 1대1 강한 신영석 들어갔습니다. 좋은 찬스였는데. 네. 하지만 다시 스틸. 왼손 레이업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조윤재가 또 한 차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자, 지금은 반칙이죠. 그리고 또 매너 있게 허민서 선수가 강민재 선수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양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격권입니다. 박준식 바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역시 리바운드는 강민재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채워 됐습니다. 오래 대한 집착을 한 차례 보여줬던 양팀의 선수들.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줬어요. 혼자서 이겨냈습니다. 강민재의 득점. 강민재 선수 완벽하게 포스트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6-15. 조윤재. 자, 쏠듯 말듯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 DB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DB도 따라가면은 모비스도 다시 쫓아오고 재미있는 경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줄 곳이 없어요. 네. 허무한 패스. 자, 빠르게 강민재가 빠르게 빼줬고. 자, 이런 장면이죠.
달려간 선수 앞쪽으로 패스를 건네줘야 됩니다. 네. 사람을 보고 건네주게 되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패스가 뒤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턴오버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또 수비 정비가 되지 않았던 DB였기 때문에 허민철과 반칙으로 한 차례 끊어졌고요. 자, 후반전도 이제 4분 20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가까운 쪽 강민재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골밑 밑에서 쉽게 패스를 잡게 두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지금처럼 슈팅 과정에서 파울을 포함하면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반칙으로 자를 거면 그 전에 자르든지 아니면은 선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는 방해를 계속하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되는 딥입니다. 1구 깔끔하게 성공. 자, 12점 차가 됐어요. 제2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 강민재 선수 아주 깔끔합니다. 네. 스틸 성공. 김민서 빼줬습니다. 득점 됐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 들었습니다. 박준식의 득점이었고요. 자, 박준식에게 행운까지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김민섭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밀고 들어가는데 우선은 빼줬고 조윤재 드라이빙. 걸렸어요. 나가지 않았고. 자, 아직 안 나갔죠? 네, 지켜냈습니다. 자, 손영준 이번에는 본인이 리딩을 한 차례 해보는데 지금 백코트 바이올렛이 선언됐습니다. 아하,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기 전에 패스가 갔다는 판정. 아쉬운 장면이죠. 네. 자, 하지만 모비스 15점 차 더블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전력이 안정이 되어 있는 울산 모비스고요. 네. 뭐 처강 삼성하고의 대결에서도 전반전에 큰 점수 차이로 리드를 했잖아요. 그렇죠. 4-15로 벌리면서 야, 이거 모비스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경기를 한 차례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비록 삼성이 경기를 가져가긴 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그 가능성을 이어주면서 크게 앞서 있습니다. 자, DB에는 이제 박찬웅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네. 자, 또 농구 선수 출신 우리 스포츠 캐스터 박찬웅 캐스터가 또 있잖아요. 네. 지금은 뭐 또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동명이인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멋진 사회생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춤을 추고 있는 정승록 슈팅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슈팅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요. 네. 물론 리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플러그인하는 걸 수도 있지만 무리한 상황에서 슈팅을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홍정우. 야, 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야, 유로스테 왼손 레이업 득점. 자, 이런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네, 유로스텝의 이은 왼손 레이업 아주 멋진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DB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조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턴 패스 좋았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갔는데요. 네. 빼줬어요. 정승록. 뒤쪽에 열렸죠. 던져야죠. 야,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혁주가 따냈습니다. 아, 턴오버예요. 다시 정승록 쏩니다. 석점 잃었고요. 이런 과감성 좋습니다. 네. 볼다툼 치열해요. 자, 뺏겼어요. 스틸 성공. 시리 모비스가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손경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벤치에서도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동료들의 슈팅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승부의 추는 어느 정도 기울었거든요. 네. 자, 김유진 선수가 또 김유진 선수도 오랜만에 보는데 정말 키가 많이 컸습니다. 네. 선수들이 뭐 잠깐 보면 키가 커있고요. 잠깐 보면 고등학생이 되어있고 좀 이렇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름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농구 선수들을 어린 농구 선수들을 볼 때 더욱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규가 안쪽으로 이혁주. 자, 포스트업 시도하는데요. 이혁주 어렵게. 지금은 사실 여러 명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DB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45도에서 중앙으로 줄곧 쳤다가 오른쪽으로 빼줬습니다. 손찬영 지금은 손에 걸렸고요. 빠르게 넘어갑니다. 야, DB도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홍정우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야, 홍정우의 득점을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야, 경기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갔고요. 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비어 있습니다. 아, 골밑 실패. 자, 뒤쪽으로 빼줬는데 석점. 오! 버저비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 네. 결승 U15매치 DB프로미와 현대모비스의 경기는 현대모비스가 35-17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비스가 조금은 팀플레이 이런 데서 손발이 더 잘 맞아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DB는 신영석과 그리고 조윤재 선수에게 너무 이렇게 몰려있는 공격 비중 이런 것들이 잘 이 두 선수가 터지지 못하면서 다소 큰 점수차로 이제 이어졌는데요. 아,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많이 발전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네. 그런 팀플레이 그리고 마무리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승리를 거둔 모비스는 역시나 이 박준식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가 굉장히 눈부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 이런 박준식 선수를 잠시 후에 안영진 아나운서가 만나볼 텐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아, 네네. 박준식 선수의 플레이를 조금 좀 짚어드리자면, 네. 박준식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득점을 이어갔거든요. 네. 박준식 선수가 굉장히 개인기 그리고 수비를 벗겨내는 그런 타이밍 그리고 스피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리딩 가드로서의 능력을 정말 다 갖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자, 마무리면 마무리. 자, 그리고 또 캐릭터까지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모습인데요. 박준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모비스의 박준식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거의 마지막 대회였는데 아쉽게 3성은 못 이겼지만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삼성과의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전에 조금 무너졌거든요. 좀 패배의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팀들이 마음먹고 저희 팀원들이 마음먹고 이기기로 해서 전반전에 그 위력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실책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가지고 그것이 좀 많이 아쉬워서 팀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박준식 선수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사춘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춘기는 아직 이미 전 네, 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어버이날에 좀 부모님에게 좀 진심을 담은 말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보고 지금 기회 한번 해보시죠. 저 이렇게 행복하게 농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자, 부모님께서 그 진심을 담은 목소리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자, 모비스의 박준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플레이는 날렵하지만 또 굵직하면서 수줍은 박준식 선수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잠시 후 U10 삼성과 전자랜드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구입니다.